오로치 사가의 쿄, 네스츠 사가의 케이데시, 그리고 애쉬 사가를 뒤잇는 킹 오브 파이터 역대 네 번째 주인공 악마 소년 추네입니다. 당시 킹 오브 파이터 판권을 인수한 중국 기업의 영향력으로 탄생한 캐릭터이죠. 한국 기업 이오리스가 SNK 판권을 가졌을 당시에는 네스츠 사가가 진행 중이어서 주인공을 못 바꾸고 이진주라는 한국인 캐릭터를 추가했었죠. 하지만 중국 기업은 킹 오브 파이터 14를 발매하면서 중국 팀과 슈네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엄청난 푸시에도 불구하고 기존 캐릭터들보다 인기도 없을 뿐더러 스토리상으로도 별다른 활약이 없었습니다. 특히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죠. 헤드셋은 악마의 힘을 제어하는 보조기구라는 설정이지만 망토와 넥타이, 바지, 장갑은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같이 등장한 중국팀 캐릭터 텅푸르는 아랑전설 때부터 있었던 캐릭터지만 워낙 인기가 없어서 킹 오브 파이터 15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메이 텐쿤도 슈네이 못지않게 디자인이 비정상적입니다. 거기다가 주인공의 라이벌 디자인도 특이한데요. 미래에서 온 설정이라면 이해 가능하겠군요. 레트로플릭스. 원래 애쉬 크림슨이 역대 최악의 주인공이라 평가받았지만 슈네이의 등장으로 애쉬 크림슨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 모든 사가 스토리는 3부작으로 끝냈는데요. 이번 슈네이 사가는 2부작으로 끝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슈네이가 역대 최고의 활약을 한다고 예고했는데 과거 애쉬도 많은 비난을 받다가 마지막 편에서 큰 활약을 해 호환 캐릭터로 변하기도 했죠. 킹 오브 파이터 15에선 역대 주인공들이 모두 출연하는데요. 어떤 활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레일러로 추측해본다면 아마 시간이 꼬여 과거부터 리부트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군요. 또 다른 썰로는 몸속에 있는 악마의 힘이 폭주해 끝판 보스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15 제작 당시 SNK는 사우디 왕세자 재단에 인수되었는데요. 블리자드와 EA 출신 이사들까지 영입한 것으로 볼 때 중국의 흔적들을 숙청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끝으로 스토리상 슈네이가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이번 킹 오브 파이터 15는 희망을 가지고 슈네이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